예, 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저는 지금 수자도에 방금 들어왔습니다. 해남 남성항에서 오뚜기호를 타고 2시 반에 출발해서 4시 반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2시간 걸렸네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한국 프로낚시연맹 2023년 랭킹 1전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오늘 참돔, 감성돔, 돌돔, 횡해돔, 사대돔으로 치러지는 대회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 타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기상이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좀 나가셔서 안전하게 대회하고 돌아오셔서 저녁 같이 먹고 내일 또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프로낚시연맹 2023년 랭킹 1전은 선수 70명이 참석해서 낚싯배 5척을 이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물돌이호, 블루오션호, 힐링랜드호, 나래호, 봉이호 이렇게 5척을 이용해서 나가게 됩니다. 회장님이 인사를 하시니까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61번, 63번. 내릴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 실은 배가 지금 출항하고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포인트 이동이 불가능해서 오늘은 중간에 포인트를 바꾸지 않고 그냥 2인 1조로 갯바위에 내려서 총 9시간 동안 낚시를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해서 선수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다무레미 상추자 맨 끝에 다무레미 북서쪽 포인트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는 직구도 거북바위입니다. 지금 다무레미에서 한참 올라왔습니다. 거북바위 옆쪽 갯바위에 지금 내렸습니다. 지금 철수를 시켜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개에 둘러싸여서 사방이 진짜 전방 한 50m도 보이지 않습니다. 첫날 대회를 마치고 첫 배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고기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첫 고기 나옵니다. 59. 자, 59cm 참돔. 언제 잡았어요? 오전 8시 반쯤 잡았습니다. 오전 8시 반요? 예. 채비는? 3-0 잠길지요. 3-0 잠길지요. 조류가 별로 안 샜나 보죠? 예, 오늘 많이 약하더라고요. 아. 여기 올렸다. 오우, 3마리. 이거 큰 거 한 마리는 주영이 거보다 안 나가네. 저 큰 거는 몇 센치였어요? 62. 어디서 잡았다고요? 수령섬이요. 수령섬? 네. 예. 부산지부 강동호 선수님. 감성돔 한 마리, 병해돔 한 마리 했었네요. 와, 지금 뭔가 묵직한 살림망이 오고 있습니다. 두. 절대. 우와, 꽉 찼네. 이야. 옆에서 그냥 계속 잡. 와. 놀았지. 누가 잡았어요? 나한테. 부산지 부장님, 선생님 부산지 부장님 몇 마리예요? 7마리. 와. 한 배 다 먹은 것보다 혼자 잡은 이게 더 많습니다 지금. 와. 감성돔도 중체급이 많이 나오네요. 서지원 프로 하나 둘 세 마리인데 두 마리 터트리고 두 방 터트리고 지금 한 제일 큰 게 이게 몇 센치였죠? 60이요. 60. 언제 입질 받았어요? 2시경에. 오후 2시경에요? 아, 오전에 입질 못 받고요. 채비는 뭐 썼어요? 반유동 채비였습니다. 반유동 몇 호? 3호. 3호 반유동이요. 예. 오, 59cm짜리. 언제 입질 받았어요? 날물 때요? 그러면은 11시 넘어서? 예. 야, 전자저울, 에라네스. 나는 빼. 두 마리 빼. 아, 잠깐. 쓰덕. 나도. 10km 넘어가가지고, 에라가 났다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4,745. 두 번째도 4,700 합치면은 3kg인가? 자, 오늘의 우승 후보입니다. 현재까지 몇 마리였죠?
7마리. 그 중에 지금 제일 큰 게 몇 센치예요? 65. 65. 씨알도 제일 큰데? 언제 주로 입질 받았어요? 오전에 다 담았다. 오전에요? 채비는 주로 뭐 쓰시고? 3호에 5호에 5호. 3호 반유동. 예. 잠깐 나 위쪽으로. 자, 사진 좀 찍을게요. 다음 7마리 다 연달아 그렇게 입질 받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오전에 다 나왔어요. 오전에요? 아. 82.5. 아, 저 팔자가 높네. 자, 이게 몇 센치죠? 82.5입니다. 82.5cm. 와, 언제 입질 받았어요? 야, 너는 저희 만조. 만조? 다 돼가지고 봤어. 몇 시죠? 만조가? 10시 반인데, 만조가 좀 길게 가가지고 한 12시까지 갔었어. 아. 한 10시, 한 11시 정도? 예, 채비는 뭐 썼어요? 채비 전유동 하다가 반유동으로 바꿨어. 아, 입질 받은 게 몇 호지? 장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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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 아, 예. 자, 오, 몇 센치였죠, 이게? 74. 언제 입질 받았어요? 철수 한 시간 전에. 철수 한 시간 전에. 이야, 의지의 사나이네. 이거 초장에 아침에 한 마리 똑같은 받았는데. 아, 몰라, 안 달아. 터졌어요. 아, 그럼 오늘 몇 마리 하신 거예요? 두 마리요. 예, 채비는 뭐 썼어요? 3호. 3호. 3호 반유동. 몇 마리 잡으셨어요? 두 마리. 두 마리. 이게 몇 센치예요? 64. 64. 언제 입질 받았어요? 뜰물에. 마지막 뜰물에. 마지막 뜰물에. 예. 네. 몇 마리 잡았어요? 예? 몇 마리? 한 마리 잡았어요. 이거 한 마리. 어, 소문에 세 마리라는 소문이 났던데. 아. 뭐 씨알 좋은 감실 잡았습니다. 네. 오늘 감성금 노렸던 거예요? 아니요. 야, 몇 시쯤 입질 받았어요? 9시쯤에요. 9시쯤. 채비는요? 채비는 이후에 장길치 채비. 장길치 채비요? 어우, 감성금 씨알 좋습니다. 언제 입질 받았어요? 12시요. 12시쯤에. 네. 예. 채비는요? 2호요. 2호. 2호 반유동이요. 네. 몇 마리 하신 거예요? 4마리요. 4마리. 그 중에 제일 큰 게 몇 센치입니까? 64. 64. 언제 입질 받았어요? 9시. 9시쯤이요? 9시, 9시 정도. 연달아 받았어요? 네. 한 자리에서요. 5시간대. 어, 자, 지금 오늘 몇 마리죠? 총 4마리입니다. 4마리 낚았어요. 그 중에 이게 제일 큰 거 몇 센치였죠? 65? 64cm. 입질 언제 받았어요? 한 점심 먹고 한 12시 정도에. 아, 그 전까지는 입질이 없었고요? 네, 젊을 때는 없었고 설물 방향이 바뀌자마자. 어, 네 마리 연속으로? 네. 오. 뭐 채비는 뭐 썼어요? 어, 3호지에 3호 반유동하고 잠길지로 또 채비 변경도 하고. 네, 아, 조류 빨라지니까. 네, 나중에. 네. 네. 속도를 가감해가지고. 수심 얼마나 줬어요? 15m. 자, 아, 오늘 나온 고기들 대형 살림통 3개를 채우고도 지금 넘칩니다. 이거 고봉밥도 아니고 무슨 와, 이게 제일 큰 거 오늘. 예, 그것까지 치면은. 자, 지금 시간 5시 10분 둘째 날 출조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 출조 출발합니다. 멀리 사자섬이 보이는 신양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안개가 걷혀서 추자도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멍섬, 덜섬 이쪽에 선수 내린 다음에 상섬에 하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시까지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야, 번쩍번쩍합니다. 이게 구멍섬이었죠? 네. 내린 데가 구멍섬. 언제 입질 받았어요? 8시쯤 일찍 받으셨구나. 한, 오우, 크다. 75 정도 되겠습니다. 75 정도. 채비 뭐 썼어요? 3호 반유동. 3호 반유동. 아, 예. 빨리빨리. 예, 예. 자, 언제 입질 받았어요? 아침 한 8시 반쯤에 받았어요. 아, 박경호 프로도 한 8시쯤 받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반짝하고 말았네, 고기들이. 채비 뭐 썼어요? 3호 반유동. 3호 반유동이요? 날씨가 추울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날씨는 좋았습니다. 좋았고, 어제는 그래도 조항이 좋았는데, 오늘은 뭐, 오전에 들물이라서 그런지, 조항이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랭킹 2전 때 또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11위 경기지부 이상훈 프로, 11위 전북지부 김정기 프로, 12위 제주지부 이우성 프로, 9위 경기지부 서재현 프로, 8위 전북지부 이덕화 프로, 7위 부산지부 강동욱 프로, 6위
울산지부 김두영 프로, 5위 전서지부 박진구 프로, 4위 강원지부 서명식 프로, 준준우승 경북지부 윤종호 프로, 준우승 울산지부 박경호 프로, 우승 부산지부 손승진 프로. 한국 코로나 시정말 화이팅!